네, 안녕하십니까. 플러터 초급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내용은 플러터 개발 환경 설정하기인데, 윈도우 PC 기준과 맥 기준으로 두 가지로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기준 개발 환경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러터 SDK 다운 및 설치가 필요합니다. 구글 같은 곳에 플러터 SDK를 검색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여기 PPT 자료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SDK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압축을 푼 경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검색하셔서 설치하셔도 되고, 이 해당 링크로 접속하셔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신 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설치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설치가 완료되신 분들은 플러터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실행했을 때 플러터의 그첫 화면에 플러그인 메뉴가 있는데, 그것을 클릭하신 후에 플러터를 검색하신 후 인스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실행하신 게 아니라면은 화면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 상단 메뉴에 파일, 세팅스, 플러그인, 플러터 검색 후 인스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줘야 할 것은 SDK 코맨드 라인 툴이라는 것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첫 화면에 More Actions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SDK 매니저로 들어가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첫 실행이 아니라면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SDK 매니저로 같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왼쪽을 보시면은 많은 메뉴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SDK로 들어와서 SDK 툴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안드로이드 SDK 코맨드 라인 툴스라는 것을 누르신 체크하신 후에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윈도우스 환경 변수 등록입니다. 시작 메뉴에서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을 검색하신 후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고급 탭으로 들어가신 후 환경 변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사용자 변수가 패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준 후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환경 변수에 새로 만들기를 해서 본인이 SDK를 설치한 곳에 그 빈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 폴더의 경로를 넣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적용까지 모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플러터 개발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윈도우 파워쉘을 실행해 주신 후에 플러터 닥터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여섯 가지 항목이 모두 초록색 체크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No issue found라고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에러 이슈를 몇개 적어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X 표시로 나오게 된다면 그 해당 부분을 다시 설치를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라이센스 스테이터스 언노운이라고 뜨는 부분은 이거는 플러터 닥터를 다시 한번 그 파워쉘을 쳐준 다음에 뒤에 안드로이드 라이센스를 입력하고 뒤에 나오는 문구에 모두 Y를 눌러서 동의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완료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Command Line Tools Component is Missing 이라고 나오는 거는 아까 앞서 설명해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hrome X라고 뜨는 부분은 크롬 브라우저가 필요한데 이것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 거고, Android Studio X라고 뜨는 부분은 Android Studio의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니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애플 실리콘 맥 기준 개발 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홈브루라는 것으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홈브루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보이는 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명령어가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그 터미널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1, M2 같이 애플 실리콘 칩을 가진 애플 컴퓨터들은 로제타 환경 설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와 동일하게 크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VS 코드, X 코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VS 코드는 솔직히 선택사항이긴 하고, X 코드는 그 윈도우 애플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똑같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설치하시고 나면은 윈도우 환경에서의 플로트 환경 설정과 거의 흡사하긴 하지만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밑에 More Actions를 누르시면 SDK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눌러주신 후에 SDK Tools라는 탭을 누르시고 안드로이드 SDK 코맨드 라인 툴즈를 체크하신 후에 Apply 눌러주시고 설치가 완료되면 OK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브루를 이용해서 플러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 brew install flutter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쳐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플러터 개발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이 플러터 닥터를 입력하여 미충족 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와 동일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체크 표시가 나와서 모두 초록색으로 완료가 됐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첫 플러터 프로젝트 생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하신 후에 파일에 New 플러터 프로젝트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플러터 SDK 패스라는 것을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SDK의 위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SDK 위치를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플러터 SDK의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윈도우의 경우에는 본인이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었던 경로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맥에서는 홈브루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 경로를. 그래서 터미널에 플러터 닥터 V 명령어를 쳐주시면은 이렇게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여기 SDK 패스에 알맞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플러터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줘야 하는데, 플러터 프로젝트의 이름은 대문자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플러터 프로젝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것이 프로젝트 생성 시첫 화면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예시 코드가 들어있는 상태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SDK, 안드로이드 API 29 플랫폼 is missing이라는 약간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 이게 뜨는 분도 있고 안 뜨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뜨는 분들은 일단 파일 윈도우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파일 프로젝트 스트럭처 메뉴로 들어가신 후에 프로젝트 SDK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탭에 No SDK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거 메뉴를 내려서 안드로이드 API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한칸 아래 모듈스로 가셔서 빨간 줄이 그어진 곳이 있을 겁니다. 이곳을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 메뉴를 내려서 안드로이드 API를 선택해주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 파란색 에러 메시지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터 프로젝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코드가 들어있는 상태로 실행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 디바이스를 선택해줍니다. 크롬을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것은 크롬으로 플러터 앱을 실행한 화면입니다. 이렇게 브라우저를 통해서 플러터 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크롬 말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로도 실행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기기 선택을 여기서 크롬 말고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로 플러터 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iOS 에뮬레이터로 한번 실행하는 방법은 iOS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맥을 사용하신 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 선택하는 화면에 오픈 iOS 시뮬레이터를 누르신 후에 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iOS 에뮬레이터가 실행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아니라 VS 코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VS 코드에서 플러터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VS 코드를 켜주신 후에 플러터 익스텐션을 설치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기 명령 팔레트 혹은 뷰 코맨드 라인 팔레트에 플러터를 입력하시면 New Project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이것을 클릭하신 후 어플리케이션을 눌러주면 됩니다. VS 코드에서 플러터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는 방법입니다. F5키를 누르면은 윈도우 기준으로는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맥은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으로 프로젝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 실행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앱을 실행해 보고 싶다 하는 방법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S 코드에서 에뮬레이터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똑같이 명령 팔레트로 가셔서 플러터 셀렉트 디바이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선택 가능한 디바이스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디바이스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신 후에 똑같이 F5를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 해당 디바이스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생성된 플러터 프로젝트의 폴더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ain.dart라는 저희가 보통 코드를 치고 작업하게 되는 문서에는 라이브러리, 립 폴더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라는 이름의 폴더에는 앱 관련 설정하고 네이티브 코드가 들어 있고요. pubspec.yaml이라는 파일에는 이제 플러터 프로젝트의 패키지와 프로젝트 정보가 들어 있어서 나중에 뭐 패키지 설치를 하면은 그곳에 입력을 하게 될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analysisoptions.yaml 파일에는 이제 경고와 코드 규칙 흔히 린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 관련된 설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다음에 필요해지시면 다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터로 실습을 진행할 때 코드 밑에 줄이 가는 린트가 생깁니다. 오류가 아니더라도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코드 보기가 불편하다면은 앞서 말한 analysisoptions.yaml 파일에 아래처럼 이렇게 세 줄을 추가 후 저장해 주시면은 이제 린팅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